오늘 9월 14일 화요일 조식입니다. 이거 조식이라서 간단하게 차렸고요. 홍고추, 풋고추, 당근, 호박, 양파 생이고요. 단호박 찐 거, 그다음에 노란 콩, 호박씨, 바나나, 사과 이렇게. 아, 집밥입니다. 여기는 순천시 해룡면 상산면입니다. 집밥입니다. 지금 아침이고요. 조식입니다. 호박씨, 콩, 그리고 호박이 생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홍고추, 아예 안 드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침에 잘안 먹어요. 아, 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완전 건강식품이네. 아니야, 뭐안 차렸습니다. 네. 안 차리고요. 그냥 씻어만 가지고 왔습니다. 웰빙식품. 예. 아무것도 안 만들고 아침이니까 간단해. 당근. 단호박. 이건 노란 콩입니다. 지금은 7시, 9월 14일.
저 이거 제가 전기 뺐는데 괜찮은가요? 전기 안 나갔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는데요. 그러면 안 따뜻해. 맨. 근데 안 따뜻해도 괜찮지 않나? 어떻게? 전기 소모가 하루 종일 되는 것 같아서. 계속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빼는 거 뺐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죠. 어 나중에 데워드시면 되지 않나? 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안 쓰는데. 안 써. 그냥 차가 먹어. 아, 네. 데워야 되면 물에다가 이렇게 쪄서 먹고. 이게 하루 종일 틀으니까 안 좀 그러네. 그냥 전기세가 안 나와요. 안 근데 낭비되는 그런 거야. 제가 뺐거든요. 네. 괜찮죠? 네. 손이 많이 됐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네. 벌써 배부르다. 그래요? 밤늦게 너무 많이 먹었더래요, 어제. 그죠? 네. 밤늦게 잠자기 전에. 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먹었지. 저는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쪽에. 시간 많이 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분은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오이고추랑 몇 장 씁니다.